방법으로 만족하지. 이걸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려고 하네. 일단은 6.5 소수지, 1.3도 소수야. 그런데 이게 소수 전체 차이는 10분의 1이거든. 10분의 1 소수를 분수로 고치면. 그래서 6.5는 10분의 65로 고치고 첫째 자리가 있으니까 1.3은 10분의 13으로 고쳐. 고쳐 놓자라고. 똑같은 거 없앤다 이랬지. 10, 10. 그럼 65 나누기 13이잖아. 안 나눠질 것처럼 보이지. 5로 나누면 딱 떨어진다. 5. 근데 요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약간 응용한 건데, 세로로 나누기인데, 6.5 나누기 1.3 하면, 아까 우리가 한 칸 땡겨서 없애듯이, 이거 한 칸씩 땡겨주면 돼. 여기 한 칸 땡기면 여기 한 칸 땡겨도, 탈이 없어. 탈이, 별 탈이 없어. 그래서 땡기면은 다시 5, 65는 0, 이렇게 나와. 그래서, 세로로 계산하든가, 아니면 분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하든가, 편한 대로 해라.